집에 쓸만한 남자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니? 쓸만이야. 아유,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승언이가 뭐 고치고 바꾸고 그러는 건 제일 유장하는데 잘하는데 그 애는 어디로 갔니 근데? 왜요? 너한테 왜 안 돌아? 아까 무슨 뭐 친구랑 저녁 약속 있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온다 그러던데요? 응? 뭐? 저녁 약속? 응. 승언이가 누구랑 저녁 약속 있었는데? 모르지. 근데 남자는 아닌 것 같더라. 뭐? 그 정말이야? 남자가 아니래. 아, 네. 아니 얘가 지금 몇 신다 들어오고 있네. 이게 아이씨.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여기. 야 너는 그 어? 지아 네가 이렇게 손가락 다쳤는데 너는 목 박으라고 이렇게 시키고 싶냐? 아이고 참 차라리 내가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항상 들어주고 있을게. 어때? 진짜? 밑에 그림이 더 이쁘다. 야야 승원아 너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야? 어? 얘기해봐. 나 누구랑 좀 저녁 좀 먹다 왔다. 그 누가가 누군데 누구가 누구냐니까? 아 넌 모르는 사람이야. 어? 야 근데 승훈아 그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장미꽃은 뭐냐? 앞주머니 꽂혀있어. 거기서 보자 뒤냐? 이게 장미라는 건데 야 나 좀 씻고 올게요. 어? 할머니 아니, 주무세요. 그래. 예. 아 제 외전이야. 하하 송승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. 그치 냄새 나지? 냄새는 오빠한테서 더 나. 그건 맞는 말이다. 아무래도 이거 심상치가 않아. 뭐가? 밝히기를 꺼려하는 저녁 약속에 장미꽃까지. 아무래도 이거 승원이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아. 그래, 하긴 아까 좀 승원이가 좀 당황하네 하는 것 같더라? 아니, 어떻게 내 감정만 듣고 승원이한테 여자가 꼬였을까? 이 불려시 같은 거, 감히 승원이한테 꼬리를 쳐.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. 두두두두두. 여보세요? 어, 수정이구나? 어, 그래, 잘 돼가는 분위기니? 아유, 거봐,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돼간다고 그랬잖아. 내일 또 만나기로 했다고? 그래 남녀 사이는 자꾸 만나야지 정이 붙는 거야. 어? 나도 나오라고? 어 그래 좋아. 야 네가 사는 거지? 알았어 오케이 내일 보자. 누구야? 네가 중매라도 또 사는 거야? 뭐 그런 셈이지. 아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이라는데 그리고 잘못 서면은 뺨이 석대라 그랬잖아. 근데 나는 아주 호각을 하는 것 같아.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른걸? 야 희진아 근데 그 남자가 날 보고 반하면 내 친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? 너나 잘해. 요즘 안 그래도 승헌이 눈치가 좀 이상하던데. 얘는 부러우니까 걔 초치겠어. 머리 끊어갈까?